안녕하세요. 베스트랩 드라이버 최정원입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곳을 보여드리려고 왔습니다. 여기 어디냐면 짜자잔, 바로 현대 모터스포츠 법인을 왔습니다. 이게 뭐 대략적으로 어떤 곳이다라는 영상은 많았는데, 실제로 저처럼 이제 여포지 타듯이 자세히 보여드린 영상들은 없는 것 같아서 오늘 특별히 고프로 하나 차고 네, 와봤습니다. 뭐 자세히 찍을 수 있는 건 다 찍어보고, 뭐 보안 때문에 못 찍는 건 어쩔 수 없지만, 현대 모터스포츠 법인은 이렇게 생겼다는 걸 보여드리고, 온 김에 저 TCR 부품도 사야 돼가지고 겸사겸사. 우와. 아, 그동안 받았던 이 트로피들, 이건 값으로 따질 수 없는. 랠리 원 차가 스웨덴 랠리 끝나고 지금 막 차가 들어와 있는데, 여기는 그 기술적인 보안이 있어서 촬영은 어려운 구간이니까. 아, 아니 왜 불도 안 켜고 살아요? 지금 에너지 절약 때문에. 야. 자, 이제 보안 구역을 나왔습니다. WRC는 봤는데, 그냥 약간 한마디로 정의해드리면 이건 줘도 못하는 차 수준으로 기술이 많이 들어갔어요. 만약에 뭐 갖다 쳐봤거나 하면 일반인들은 절대 수습할 수 없는 수준으로 차가 바뀌어 있어서, 이제 여기서부터 커스터머 레이싱 차를 제작하는, 아 이게 너무 갖고 싶거든. 랠리 2차 엘란트라인 TCR 새 차들도 보이고, 여긴 이제 ETCR, 여기 이제 뭐 아이서티들도 있고 다양하게 있죠. 연도별로 쭉 정리되어 있는. 이게 또 이렇게 다 모아놓으니까 확실히 지난 세월이 보이네. 이렇게 이제 요 상태가 태초 마을인 거고, 여기서 이제 하나씩 조립을 하는 건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완전 순백색. 아, 나 온 김에 얘기할 게 있어요. 요 라이트를 나 사가고 싶은데, 이거 최신사양으로? 요건 LED가 딱 데일라이트가 들어가서 확실히 좀 새 차 같은 느낌이 있거든. 저기 있는 엘란트라 차가 니르. 아, 저게 이제 작년 니르 레이스 나갔던 이 WTCR 챔피언도 탔었죠. 내구 사양이라 주유구가 차 내구. 뭐 이게 TCR도 스프린트 레이스 사양이 있고 엔듀런스 레이스, 내구 레이스 사양이 있는데, 요 차는 지금 내구 레이스 사양이라 에어잭 포인트도 여기에 있고, 스프린트 레이스 차들은 여기에 있거든요. 뭐야? 왜 양쪽 다 있어? 양쪽 다 해놔. 귀찮아서?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기본 스프린트 사양에 엔듀어런스 패키지를 추가하는 거지, 사양을 두 개로 나눠 버리면. 그러면 스프린트 사양은 범퍼 뒤 트렁크 시켰을 때 저기 구멍이 막혀 있어야지. 저거 막느라고 엄청 힘들었어요 우리. 보기 안 좋아서. 이게 이제 니르 24시간 레이스 이미 뛴 차죠. 차 한 대를 만드는데 보통 얼마나 걸린다고? 한 대, 그러니까 우리가 생산 캐파가 한 달에 두 대. 한 달에 두 대. TCR 두 대, 랠리 2 두 대. 평균적으로. 아 확실히 새 거가. 아 이제 42번 샤시까지 왔네. 아 며칠 전에 그 중고차 보다가 이 차 보니까 왜 이렇게 우리 오래된 차 산 거 같은 느낌이지? 경기를 뛰고 나면 확실히 투어링 차라서 이때 느낌이 진짜 좋은데. 원래 우리 일반 차 사러 갔을 때도 중고차 볼 때랑 새 차 볼 때랑 느낌 다르잖아요. 역시 진리의 HNR. 여러분, 그동안 못 보여드렸던 걸 이제 보여줄 수 있는, 이 퇴물이 됐으니까. 이 벨로스터 ETCR의 엔진룸인데 특이하게 생겼죠. 이게 공간이 없으니까 이걸 V자로 만들어서. 이런 구조는 진짜 보기 힘들지. 근데 이제 이 차로 뛰는 레이스는 없고 새로운 차로 경기를 나간다고 합니다. 이 밑에도 다 배터리예요.
아 이게 특이하다. 이 내연기관차 레이스카 냄새가 아니다. 확실히 이게 미래의 시작이지. 아 요 차의 배터리를 내리면 이렇게 이제 차가 번쩍 들리죠. 이 배터리 무게가 그만큼 거의 주먹 하나가 들어갈 정도로. 랠리2 새 차는 사실 한 번도 보여드린 적이 없어가지고. 아 새 차 냄새. 아 이거 진짜 재밌을 것 같은데. 근데 이 차 비싸요. 정확한 가격은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TCR보다 한 1.5배 비쌌던 걸로 아는데. 교체님 이거 신차 가격이 얼마였죠? 26만 7만? 한 3억? 3억 대? 네, 3억짜리 i20입니다. 3억짜리. 그러니까 얘는 진짜 싼 거야. 얘는 진짜 싼 거고. 그리고 이게 그래블 사양이 더 비싸잖아. 네, 추가금이 들어가죠. 그래블 사양은 내구성도 더 좋아야 되고 기본적으로 서스펜션도 그래블 전용을 써야 되고. 그럼 결국 한 3억 5천 4억짜리 4억 정도는 들어가야지 타마카고 그래블 랠리를 둘 다 셋업을 갖고 있는. 네, 패키지를 할 수 있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현대 i20를 4억 주고 샀다 그러면 다들 미친놈이라고 하겠지만 이 하나하나 부품 가격이나 뭐 이런 걸 따져보면 우리나라에 이 시장이 없는 게 너무 아쉽다. 엔진룸을 한번 보여주고 싶은데 이 진리의 1.6 감마 엔진 1.6 터보는 현대가 최강이거든. TCR로 똑같은 부속 이거 하나 있다. 아 비싸 보이네 차가. 이런 거 괜히 카본으로 만들어가지고 망가지면 비싸기만 하게. 아, 그래도 이게 성능이나 이런 걸 생각하면 이건 어차피 이 급을 타는 애들은 돈 생각 안 하고. 아 그치. 네. 4억짜리 레이스카를 흙길에서 타는데 뭐가 중요하겠어. 그 정성이 많이 들어갔다 이 차도. 아무래도 투어링카보다는 랠리카 쪽이 차체 개조라든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샤시는 얘는 양산 샤시가 아니다 보니까 전륜구동차를 4륜구동으로 바꿔서 그러니까 나가야 되니까 개조 범위가. 이 차 있으면 이제 우리 그 캠블락 형님이 놀았던 것처럼 그런 영상도 찍을 수 있고. 현대 직원이 이제 동행하지 않으니까 이제 완전 자세히 좀 찍어봐야겠어. 혼나기 전까지. 이건 랠리 2 차의 이제 BIW인데 이 차 안이 랠리카들은 더러워질 수 있어서 실내가 화이트가 아닌 실버로. 부품이 진짜 신기한 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랠리 2 차는 그 가격이 용납될 정도의 부품들을 쓰더라고요. 보시면 방열판인데 이 만듦새가 야, 나 비싸라고 써있어. 역시 레이스카답게 모든 볼은 다 필로우볼로. 이건 이제 완성된 차를 최종 얼라이먼트를 맞추는 모습인 것 같고. 이건 이제 드라이버들 무게를 실어놓고 얼라이먼트랑 토너웨이트를 보려고. 아, 신품 엔진들이다. 이게 다 엔진인데. 저같이 차를 운영하는 사람은 저런 부품을 보면 이제 막 설레이는 거죠. 아반떼 TCR 앞에 전면부 부품인데 이걸 보통 이렇게 패키징을 해놓고 파츠로 갖고 다녀요. 그러면 앞에 여기가 이제 앞인데 사고가 나면 얘만 교체 뭐 하거나 이러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 상태 그대로 톡 탈거해서 이 상태 그대로 끼면 파츠 교환이 워낙 손쉽게 빨리 되니까 이런 식으로 되고 있고. 이렇게 요게 이제 내구레이스 전용 이 엑스트라 라이트 LED 엄청 밝은 요게 이제 내구레이스용 전용 범퍼. 여기에 구멍이 뚫려 있죠. 그 조기에 이게
레이스 ABS. 그 원래 스프린트 사양들은 ABS를 못 쓰게 돼 있어요. 근데 내구레이스 사양들은 뭐 비가 다 타다가 비가 올 수도 있고 뭐 여러 변수가 있어서 ABS 시스템이 작용 그 장착이 됩니다. 보통의 스프린트 레이스 카들은 없고 이제 저렇게 내구레이스 사양 차들만. 아무튼 구경하는 시간이 엄청나게 빨리 가고 있습니다. 볼 게 많아서. 자, 기나긴 여정은 끝났고 이제 저희 필요한 부품도 주문했고 영상으로는 십몇 분이겠지만 실제로 여기 머문 시간은 한 7시간. 조만간 요 차가 한국에서 달리는 모습을 리뷰를 한번 찍어서 보여드리는 걸로 하고 지금까지 독일 현대 모터스포츠 법인에서 베스트랩 최종원이었습니다. 아, 이제 4일차인가 5일차인가 헷갈리기 시작했네. 오늘이 원래 귀국 날입니다. 근데 프랑크푸르트 공항이 파업을 해가지고 하루 딜레이 됐어요, 비행기가. 그래서 지금 살짝 멘붕 상태이기도 한데 전기 실내 카트장이 있다 그래서 거기 한번 가보는 걸로. 거기 다 미친놈들밖에 없대요. 후기 보니까 이 카트에 진심인 놈들만 오는 곳이래요. 아, 에코 카트. 타는 사람들이 좀 많아야지 같이 타야 재밌을 텐데. 여기 시스템은 8분 동안 프랙티스를 하고 그리고 22랩을 스프린트 레이스로 한대요. 그렇게 해서 60유로. 이야, 막 2층으로 올라갔다가 막 1층 다시 내려오고 이런 거네. 이야, 오이, 노면 정리 중이에요 지금. 아, 이런 거 한국에 있으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할 수 있는 건데. 이런 건 그냥 흔히 보는 카트랑 똑같은데. 어? 부스트 버튼이 있는데? 랩. 다 됐나봐. 이렇게 바라크라바도 줍니다. 얘네가 제 경쟁자들인 것 같아요. 목 보호대도 주네. 아우, 차 많다. 자. Sonst bei jedem alles in Ordnung. 뭔 소린지 하나도 못 알아들었지만 그냥 눈치로. Was hat ihr für eine Nummer? 눈치로 하는 걸로. 내가 예선 2등인가 봐. 아, 4등인가 보다. 야, 앞에 오락실 주인들이 3명이나 있네. 어떻게 추월하지? 얘넨 고인물들 같고 이 순위만 지켜도 잘 타는 거다. Viel Spaß im Rennen. Lasst euch in den ersten Kurven ausreichend Platz.
1등. 아, 독일 친구들 별거 없네. 역시 베스트랩이다. 보이십니까? 더 베스트랩 1등. 베스트랩 50초 333. 자. 아, 전기카트 재밌네요. 18명 중에 1등 했으면 잘한 거죠. 베스트랩 갑바가 있지. 이 프랑크푸르트 여정의 마지막 전기카트까지 타봤습니다. 팔이 끊어질 것 같아요. 프랑크푸르트 오신 분들은 여기 한번 들려보세요. 되게 재밌습니다. 부스트 기능도 진짜 부스트고. 야, 어떻게 공항에 왔습니다. 딜레이는 됐는데 뜬다고 하니까. 아무튼 다음에 또 뭔가 출장을 가게 되면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으로 몇 편이 나갈진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금까지 더 베스트랩 최정원이었습니다.